3mm. 자, 뿌리 한번 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16mm. 네, 45도 각도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19mm 쭉 수분 조절하시고요. 제가 원하는 부분을 먼저, 강하게 웨이브를 줘야 된다는 부분을 먼저 와인딩 하시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부터 차곡차곡 와인딩 하시는 것보다 내가 어느 곳에 포인트를 줄 건가 그거에 맞추셔서. 피카의 32mm입니다. 기아이로 쭉 올려주세요.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반바퀴 다려주기 다려주기. 우리 열펌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예쁘죠? 저희 피카의 덮개 아이롱이 있죠? 연예인 펌기 친구를 가지고 이렇게 찝어주시면 컬이 굉장히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컬을 테스트 해볼게요. 이렇게 펴시면 어때요? 굉장히 탄력 있죠? 네. 자. 덮개 아이롱이 있어서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막 열로 또 잡아주고 속에도 열이지만 얘도 열이 있는 거거든요? 잡으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나올래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딱 잡아주세요. 롱 아이롱 너무 재밌어요.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살짝 다려주시고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살짝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살짝 빼주시면 피카는 아이롱이 길어요. 길고 또 덮개 아이롱이 있으니까 해보세요. 네 굉장히 재밌고 또 아이롱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요. 이게 굉장히 가벼워요. 무거울 것 같죠?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좌측 파트 방향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치가 있죠? 여기 처음에 시작된 점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상태에서 살짝만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자, 볼까요? 와우, 예쁘죠? 네, 이렇게 탄력이 있습니다. 스파이럴 자, 네,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이제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세요. 좀 더 강하게 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쁘죠? 네. 스파이럴로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피카는 아이롱이 이렇게 길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쉽게 빨리빨리 할 수가 있어요. 또 남자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 또 좀 빨리 끝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피카가 굉장히 용이하고 유리한 것 같아요. 19mm입니다. 피카는 봉이 기니까 끝이 다 들어갔죠? 네. 세 번째 판넬 자연스럽게 네, 네 번째 판넬이죠 자연스럽게 보시면 측에도 하나 둘 셋 네 개 좌측에 하나 둘 네 뒤에 백파트 너무 쉽죠 이렇게 해서 남자 가르마퍼 완성했습니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아름다운가요 네, 와인딩 줌마 스타일 끝났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줌마 스타일은 여기가 보톡스같이 이렇게 톡 튀어 올라와야 돼요 제가 19mm로 와인딩을 했어요 19mm 쉽게 쉽게 하세요 피카의 롱 아이롱 가지고 건조했어요 어때요? 22mm 잘 안 나오거든요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균일한 웨이브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강력 추천을 합니다 일반 아이롱을 하다가 롱 아이롱을 하게 된 게 빨리 끝나고 또 이 덮개 아이롱 제가 이 매력에 푹 빠졌어요 이런 쭉 자 잡으시고 쭉쫙 잡으시고 어머 윤기 많이 올라오네요 자 나는 이렇게 컬도 윤기 나게 하고 탄력 있게 할 거야 하면 이렇게요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쫙쫙 다려주세요 그러면 정말 빠르면서 예,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고객님 모발은 탈색된 모발이에요 피카의 이 롱 아이롱이 굉장히 쉽고 빨라요 아이롱은요 쉽고 빠르는 게 가장 좋아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벌써 끝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뺄게요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프레스 작업은 다 끝났고요 지금부터 제가 여기 피카의 22mm 와우 굉장히 크죠? 이 친구로 해서 C컬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앞에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피카의 이 롱 아이롱이 있어서 C컬이나 S컬이랑 굉장히 쉽게 해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좌측입니다 좌측도 제가 지금 이 폴리 있죠 폴리를 이렇게 분사를 했어요 하고 빗질 예쁘게 하시고요 곱게 자 22mm 굉장히 길죠 이 친구로 네 자 각도는 저희가 커트한 각도 그대로 제가 잡아서 하는 거예요. 자, 네. C컬이기 때문에, 한 바퀴 반 정도? 네.
지금 제가 한 거는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끝까지 다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셔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네이퍼 부분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제가 폴리를 이렇게 분사했어요. 하고 자, 수분 조절을 하셔야죠. 끝까지 수분 조절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자, 이 한 바퀴 반 정도? 네, 천천히. 네, 여기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쉽죠? 굉장히 쉬워요. 피카는 이 롱 아이롱이 네, 굉장히 쉬워요. 네, 짧은 아이롱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쉽고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허쉬 컷하고 울프 컷하고 해서 믹스로 해서 커트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예쁘게 와인딩이 돼요. 한번 이렇게 피카이 롱 아이롱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좌측 들어갈게요. 자, 여덟 번째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딱 각도 들어주신 다음에 그래서 조금 기다리세요. 네. 피카의 이 롱 아이롱이 굉장히 쉽고 빨라요. 네. 또 말씀드리지만 머만들이 네, 롱아이롱은 아이롱은요 쉽고 빠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냥 어렵게 하지 마세요. 네, 어렵게 어떤 테크닉을 하겠다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연화를 잘 보셔야 돼요. 연화. 네. 자, 그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저서 끝났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뺄게요. 이렇게 하셔서 보면 앞쪽에 두 개 아까 했었죠. 우측에 세 개, 좌측에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